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고양이는요, 스킨십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사람이 쓰다듬는 이런 행동을요, 혀로 그루밍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 그래요. 이렇게 손으로 쓰다듬어 줄 때는요, 몇 가지 방법과 원칙은 존재합니다. 오늘은 고양이와 교감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요, 스킨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에서요, 교감하고 교류하고 이해하고 친밀도를 높이는 데는요, 스킨십만 한 것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아마 모두들 동감하실 것입니다. 눈빛만으로도 통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말하고 소통하고 스킨십을 통해서 친밀도를 높이며 교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특히나 고양이는요, 스킨십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고양이와 사람은 스킨십을 통해 애정과 신뢰가 깊어지게 됩니다. 고양이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고양이가 따스한 혀를 핥아주면서 안심을 시키고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고양이 간에는요, 서로서로 쓰다듬는 이런 행동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양이 이렇게 쓰다듬듯이 이런 행동어는 고양이한테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쓰다듬는 이런 행동을요, 혀로 그루밍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행동이 고양이를 안심시키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며 마치 어렸을 때로 돌아가 엄마가 혀로 핥아주는 그러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는 그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호받는다는 혹은 돌봄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요, 이렇게 손으로 쓰다듬어 줄 때는요, 몇 가지 방법과 원칙은 존재합니다. 좋아하는 부위를 위주로 만져준다입니다. 고양이마다 쓰다듬기를 허용하는 부위와 허용하는 시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람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 허용하는 부위나 허용하는 시간은요, 현재의 몸 상태나 기분에 따라 또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요, 고양이가 쉽게 스킨십을 허용하는 부위는요, 턱, 귀, 이마, 그리고 목덜미 쪽입니다. 자, 얼굴부터요, 손가락이나 혹은 손바닥 일부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만져주기 시작해 봅니다. 턱은요, 고양이가 그루밍을 스스로 못하는 부위이니만큼요, 손가락 끝 혹은 손톱으로 살살 긁어주면요, 매우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갑자기 그렁그렁그렁거림도 좋아요. 얼굴 옆면, 뺨 부위도 친근감을 나타내는 페로몬이 분비되는 분비처로요, 처음에는 손가락의 옆면을 사용해서 만져주다가 좋아한다면은요, 엄지를 사용해서 손톱으로 살살 긁어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루밍하는 듯한 느낌? 다른 고양이가 얼굴을 핥아준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이마 역시 친근감 혹은 자신의 것이라는 표시를 하는 페로몬이 분비되는 곳으로 손바닥으로 쓰다듬거나 손가락 끝을 사용해서 살살 긁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마까지 쓰다듬는데 성공했다면은요, 이마부터 목덜미를 타고 손을 내려서 엉덩이까지 손바닥으로 쓱 훑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때 고양이가 엉덩이를 치켜든다든지 하면은요, 굉장히 좋은 징조입니다. 엉덩이를 토닥토닥 더 두드려주세요. 일명 궁디팡팡인데요, 반응하는 고양이들이 제법 좋아하는 그러한 동작입니다. 한 살 이상의 고양이라면은요, 중성화가 되어 있더라도 암수 구분 없이 많은 고양이가 엉덩이 부분을 토닥거리는 것에 반응을 보입니다. 이곳은 골반을 타고 많은 신경이 교차해서 내려가는 지점으로 성과 관련된 신경이 이쪽으로 지나가게 되고요. 이곳을 지나가는 신경다발을 자극함으로써 기분 좋은 자극을 느낀다 그럽니다. 자, 여기까지 성공하셨다면요, 이제 가볍게 마사지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이왕 고양이와 스킨십을 즐기기로 하셨다면요, 고양이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스킨십을 시도해 준다면 더욱더 금상첨화겠죠? 우선 스트로크를 한번 시도해 봅니다. 손가락을 세워서 털이 결과 골격을 따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방법입니다. 본격적인 마사지 전에 부드럽게 고양이의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실시하면 좋습니다. 머리부터 목덜미를 따라 엉덩이 부분까지 손가락을 세워서 털의 결을 따라 또는 골격과 골격의 결을 따라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내려가는 방법입니다. 고양이에게요, 갑자기 스킨십을 하겠다고 만져대면은요, 대다수의 고양이는 물론 당연히 싫어합니다. 당연하죠. 누가 갑자기 내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나를 갑자기 만진다면은요, 저 역시 불쾌할 겁니다. 항시 스킨십을 시도하실 때에는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으며 그 타이밍은요, 고양이가 애교의 몸짓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지금 만져도 되는 타이밍이다냥, 이런 식으로요.
내 무릎에 올라온다거나 얼굴이나 몸을 내 다리에 부비부비 한다거나 꾹꾹이를 나에게 시도하거나 꼬리를 수직으로 곧게 세우고 나를 쳐다보거나 그리고 울면서 나에게 다가오거나 고양이가 나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애교의 행동을 하는 타이밍이 바로 여러분이 만져주셔야만 할 때입니다. 이때는요, 나 준비됐으니 적극적으로 나를 좀 만져줘 혹은 나랑 놀아줘 이런 의미입니다. 스킨십은 고양이의 몸뿐만 아니고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행동입니다. 이건 사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집사의 손길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며 기분 좋은 감각에 휩싸이게 되고 고양이를 쓰다듬는 집사 역시 저 역시 내 손길로 고양이가 느긋하고 안도받는 모습에 위로를 받으며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이처럼 쓰다듬는다는 혹은 만진다는 이 스킨십이라는 행동은요, 고양이와 집사 모두가 행복감에 젖어들게 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고양이는요, 함께 사는 사람의 감정과 심리 상태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자신의 영역권에서 무언가 생긴 변화는요, 고양이를 불안하게 하고 주인인 집사의 마음의 불안정은요, 고양이를 매우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해하거나 슬퍼한다면은요, 고양이는 내 주변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은요, 내가 웃거나 내가 행복해하거나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한 상태라 그러면은요, 곧잘 다가와서 내 무릎에 누워 골골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항상 편안한 마음과 행복한 마음을 가진다면은요, 고양이도 편안하고 행복해할 것입니다. 그 상태를요, 우리가 극대화하고 서로의 행복감을 공유하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고양이를 어루만져주는 스킨십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와 행복한 경험인 스킨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잘했어.